매각을 놓고 채권단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던 금호타이어가 결국 정상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박상구 회장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준범 기자. 네, 저는 지금 금호아시아나에 나와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채권단 주도로 자율협약 방식의 정상화 작업에 착수합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오늘 오후 주주협의회를 열고 금호타이어가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3년 만에 다시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박상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은 금호타이어 우선 매수권을 포기하고 현 경영진과 함께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3일 채권단에 6,300억 원대의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의 자구계획에 대해 당면한 경영위기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면서 채권단 주도의 정상화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채권단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상표권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산은행은 빠른 시일 내 채권단 협의회를 소집해 자율협약에 의한 정상화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채권단이 밝힌 자율협약 형태의 경영 정상화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장 낮은 단계의 구조조정 방식입니다. 채권단은 이달 말 만기되는 1조 3천억 원 규모의 금호타이어 채권도 재연장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금호아시아나에서 아시아경제TV 박준범입니다.